여기는 중남 예산군 덕산면 대흥면입니다. 대흥면 쌍중리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1000년이 넘었네요. 1000년이 넘었고, 1982년에 이 지정될 때 1018년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1년 전이니까 1059년, 1060년 정도로 추정되는 느티나무입니다. 아주 숲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밑둥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밑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 두 개가 붙었는지 이런 밑둥은 처음 봅니다. 어마어마한 안에 나무가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높이는 약 15m, 둘레는 10m 된 고목으로 2월 초런 날과 칠성 날 두레목이를 하며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봄철에 나뭇잎 피는 것을 보고 농사의 풍요를 점치기도 하는데 모내기 지표가 되었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사이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소정방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이 백제 부원군의 마지막 거점 인존선을 공격하러 왔을 때 이 나무에 배를 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무 밑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샘을 파면 곳곳에 시커먼 갯벌의 흙과 짠물이 섞여 나왔다.